안녕하세요. 스즈기 바이올린 레슨어 허인숙입니다. 유튜브에서는 허인숙 음악 예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어제 아래 일요일 날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 교육용 악기들이 많습니다. 사이즈 8분의 1부터 아주 작은 8분의 1부터, 그 다음에 4분의 1, 2분의 1, 뭐, 4분의 3, 풀 사이즈 사사까지, 오래전에 이제 음악 학원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이제 특강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도, 그때 준비했던 악기들을 이번에 이제 여름이고, 그래서 한번 다 끄집어내서 줄도 갈고 손을 좀 봤습니다.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가장 그 추운 겨울이나 또 가장 더운 여름 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. 그렇듯이 이 현악기도 가장 몸살을 하고 아플 때가 겨울하고 여름인 것 같아요. 사기들 중에서. 그래서 여름철에 악기 관리법과 그리고 겨울철 악기 관리법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할까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센터에도 여러 계층의 학생들이 있어요.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, 또 주부, 또제 나이 정도 되는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취미로 악기 배우러 오셔서 지금 제가 여러 계층의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. 우리 학생들은 악기 관리를 잘 못합니다. 그저 연습하고는 그냥 팽개쳐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음악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꿀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. 다른 악기들도 예민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 우드 나무 소재인 현악기, 특히 바이올린, 뭐 비올라, 첼로 이 현악기들은 정말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. 그 요즘처럼 장마철 여름에는 굉장히 심각하죠.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겨울에만 악기가 클랩, 금이 가고 뭐 접착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. 오히려 여름에도 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도 지금 독일제 악기 미국에서 샀던 독일제 악기 앞에 앞판에 브릿지 있고 F홀 있는데 여기가 요 부분에 지금 클랙이 금이 갔어. 지금 병원에 맡겼어. 악기 점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 뜯어서 하듯이. 그래서 이 악기 관리에 대한 것을 꼭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. 악기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온도는 아마 한 17도에서 22도 정도, 그리고 습도는 40도에서 50% 정도, 또뭐 어떤 학자들은 60%까지를 하는데, 여름에는, 우리도 왜 사람의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잖아요. 그렇듯이, 악기에서도 이 수분의 기포가 생겨요. 그래서, 이, 특히 여름철에 악기 관리는, 나무가 이게 습도 때문에 팽창하게 되거든요. 팽창하다 보면은, 옆판이나 또 지판 쪽에 이렇게 부지전기 터지면서 또는 또 조금 벌려지면서 잡음이 생기고 가장 힘든 거는 팩이에요. 팩박스, 그러니까 저 말해서 팩박스란 이 악기 줄 감개, 현을 감고 있는 이줄 감개 네 개가 있는 이 박스 부분에 이 습도가 되면 첫째 팩이 굉장히 뻑뻑해서 잘안 돌아가요. 정말 힘들거든요.
그럴 때는 이제 뭐 억지로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은 이 팩을 또 망가뜨리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때때로는 살짝 벤치도 서지만은 어디 갔지? 아, 이게 원래는 칼림바에 이제 튜닝, 칼림바에 튜닝 하는 겁니다. 이 가변 망치로 이 악기 팻박스 부분에 요걸 뭐 쾅쾅 때리는 거 아닙니다. 조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팩을 이렇게 돌리면은 해서 이제 이거 팩을 빼고요. 그래가지고 줄을 빼고 나서는 이제 이 조크가 있어요. 팩 조크.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할수 있는 그거를 발라서 다시 여미에서 이제 이렇게 몇번 매끄럽게 이렇게 돌려주기도 합니다. 뭐 이제 학부형들은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못하니까 뭐 악기 좀 맡겨야 되겠죠. 그냥 이제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레슨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고 브릿지의 각도도 제가 많이 학생들 그 악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여름철에 악기는 항상 케이스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야. 케이스에 보관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. 센터 이제 학생들 레슨하고 학부모님들이 와서 픽업해 가잖아요. 그럼 악기를 그냥 차에 이 뜨거운 여름에 방치를 해 놓는 거야. 더구나 드렁크 뒤에 두는 거는 정말 X입니다. X. 드렁크에는 공기도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직사 그 태양열에 이 악기가 완전히 뒤틀리고 여름이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. 클랙이 뒷판이 쩍 갈라져 나갈 수도 있고 앞판이나 옆판 그리고 이 네크 있는 데서 이 뒷판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겨울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름 때는 차 안에 두는 것을 정말 금하셔야 되고요. 첫째는 케이스 안에 연댔죠. 그리고 요즘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은 있어요. 저도 이제 악기가 한 열몇 대가 있어서 좀 이어놓으려고 했는데 제습기가 하드 케이스에 있는 것은 사이즈도 크지만은 그걸 악기 안에 옆에 보면 악기 이게 바디에 좀 키스도 나잖아요. 때문에 이는 그는 하드 케이스 제습제 말고 이렇게 패드용 있잖아요. 이런 거로 그래서 악기 케이스에 한두개 정도 뭐한 개여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크롤 부분 머리 쪽 하나 하고 그다음 테일피스 쪽 얘가 두 개였습니다. 이거를 꼭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악기를 안쓸 때는 조금 현을 풀어놔야 돼요.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 풀고 나면은 튜닝을 그러니까 조율을 잘 못하니까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뭐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은 좀 악기 줄을 풀어서 조금 느슨하게 해야만이 이 브릿지 각도가 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브릿지는 이줄 장력 이게 줄관계까지 이 장력에 의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브릿지가 이렇게 휘어요. 이 브릿지의 각도는 90도로 써야 되거든요. 이 F홀 구멍 여기서부터 그래서 보관을 그렇게 줄을 풀어 놓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? 우리 냉방 있죠? 냉방 그런 데 두는 것보다는 온도에 민감하다 했잖아요. 그런 냉방보다는 자연 바람에 두는 게 좋겠고요. 그래서 꼭 여름에는 이 제습제를 꼭 악기 케이스에 이어서 이렇게 보관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왕 이제 관리법에 넣은 김에 겨울철에는
나무가 수축이 되잖아요. 여름에는 팽창이 되면서 이 팩이 뻑뻑해서 굉장히 트러블을 뭐 문제를 일으키는데 겨울에는 이제 건조하니까 또 실내 난방을 켜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많이 건조하면 이 악기가 수축이 돼요. 수축이 되다 보면은 이 팩박스의 이 팩이 조금 넓어지면서 헐거워지죠.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인튠으로 조율을 해놔도 자꾸 음이 떨어집니다. 그럴 때는 겨울에는 이런 댐핏이 있어요. 이 댐핏, 이거 말랑말랑한 고무고 그 자세히 보면 이 사이에 구멍이 송송송송 있습니다. 이 댐핏을 한 물에 뭐 3분, 5분 정도 이렇게 담겨놓으면 스펀지처럼 이 물이 습기가 안으로 들어가죠. 스며들고 나면은 타월 같은 데서 좀 토닥토닥 꽉 짤 필요는 없어요. 물기가 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물기만 조금 제거하고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것을 이 바이올린의 이게가 F홀입니다. F홀 이 구멍에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악기 바디 내부에 이제 좀 습도 조절이 되겠죠.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. 습도 유지하는 거는 40%에서 50%가 적정하고 조금 더 가서 60%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요. 또 요즘 뭐 교육용에서 조금 등급 올라가면 케이스에 휴미스테라는 게 또 부착이 돼 있어요. 케이스 안에 그걸 또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연주하러 바깥에 갔을 때 우리가 왜 플루트 악기도 조금 소리 안 나기 때문에 악기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손으로 악기를 따뜻하게 해주듯이 이 바이올린도 처음에 차가운 데 가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꼭 이거를 좀 권하고 싶어요. 파우치. 우리가 춤을 옷을 입듯이 얘네들도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 몇 시는 된 거예요. 이걸 제가 헝가리인가 갔어. 그때 구입했던 실크로 됐어요. 그러니까 실크는 또 습기도 보호하고 얇지만은 이것을 이 카바를 연던 거와 안 연던 거가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이제 주머니까지 이렇게 파우치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뭐 끈 없이 이렇게 이어서 이 안으로 이제 악기를 이어서 꼭 이 파우치도 굉장히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케이스도 카본 소재 이제 이거는 이 케이스는 뱀 케이스로 현악기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거 갖고 싶어서 첼로도 이 뱀 케이스는 있는데 여름에는 겨울에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무거워도 나무 소재로 되는 그런 케이스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악기를 항상 케이스에 여서 바닥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 그렇게 두는 것이 이 악기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. 정말 이 현악기는 너무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. 여름에는 퉁퉁 팽창돼서 힘들고 겨울에는 수축돼서 팩이 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다음에는 그
핥털도 오래 두면은 핥털이 삭거든요. 그리고 또 마모되고. 그래서 핥털은 또 송질이 필요하잖아요.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송진과 핥대 관리에 관한 것도 한번 리뷰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여름철 무대에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또 이렇게 악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기를 내 몸처럼 많이 사랑해주고, 그 사랑은 악기 관리를 잘해주는 거죠, 그죠? 악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.